지금은 우리 가정사역에 있어서 한국 교회를 아주 대표한다고 하실 만한 목사님이십니다만 신혼 때는 대단히 부부싸움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신혼 때 많이 싸우셨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피비린내가 났다는 거예요. 아무렴 신혼 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해도 그렇지 피비린내가 날 정도로 싸웠을까? 그런데 진짜 그렇더라고,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께서 항상 사모님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말, 사모님이 제일 힘들어하는 말이 뭐냐면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당사자 문제로 넘어가지 왜 아버지는 걸고 넘어가고 왜 조상은 걸고 넘어가냐 말입니다. 피가 뭘 어땠길래. 하여튼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꼭 피는 못 속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모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래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또 그냥 넘어가기가 도무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당신 피는 어떤데? 당신 피는 어떤데? 그랬다는 겁니다. 진짜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을 싸운 거죠. 혹시 여러분들도 부부싸움 하실 때 있을지 모르겠지만 피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당사자만 뭐 허물할 게 있으면 허물해도 이게 피는 거론하지 마시고 싸워도 아주 페어플레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부어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축복이죠? 네, 이 복을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기도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맨 마지막에 받는 축복의 기도죠. 근데 저는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도 충만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세 번 제게 설교할 기회가 있는데 그 설교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신약성경 책마다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기도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이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는 뭐 당연히 임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님이 한번 전도 집회 하실 때 그 사모님이 신문 기자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가정마다 다 이혼의 위기, 이혼의 고통을 다 경험하고 사는데 목사님 부부도 그렇습니까? 사모님도 저 빌리 그레한 목사님과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짓궂은 질문을 누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빌리 그레한 목사님 사모님께 대답하시기를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고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번
남편을 죽이고 싶었던 때는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조크로 한 거죠. 네. 이혼은 절대 안 돼. 뭐 교회에서 늘 그랬으니까 이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1년 365일 늘 전 세계에 전도 집회만 다니는 남편. 다섯 남매를 두었는데 혼자서 다섯 남매를 길러야 되는 사모님의 삶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남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가 필요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은혜가 필요가 없는 사람 없어요. 또 우리 가정처럼 또 은혜가 충만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가정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 해 전에 지방에 있는 어느 교도소에서 재소자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20년 이상의 장기수 또 모범수들을 가족들을 초청을 했어요. 시골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열기가 대단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 순서가 효도 관광 달리기입니다. 재소자가 부모님을 등에 업고 그리고 이제 경주를 하는 시간인데 이제 사회를 보는 사람이 이제 선수들은 전부 다 출발선에 나와 서라고 했습니다. 푸른 수의를 입은 죄수들이 서고 그 뒤에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섰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을 업고 출발 신호가 울렸는데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분명히 달리기는 달리기인데 1등을 하려고 달리는 사람 한 사람 없었어요. 전부 꼴찌가 되고 싶은 것처럼 이게 달리는 건지 걷는 건지 기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를 업고 가는 아들 그 흐르는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느라고 자기 눈에 흐르는 눈물은 닦을 수가 없었던 어머니. 너무나 앙상한 아들의 어깨에 차마 업힐 수가 없어서 업히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바라보는 사람들 정말 다 눈물바다가 됐죠.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세상 사람은 다 버려도 가족은 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게 은혜죠. 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은혜가 넘치는 가정, 어떤 가정인가? 예수님이 모든 가족관계의 중심에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4절부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되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듯이 사랑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고 경외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모든 가족 관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모든 가족 관계의 중심에 계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당신이 대신 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가족들의 죄와 허물이 내 것인 것처럼 짊어지는 그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남편의 죄가 아내의 죄, 자식의 죄가 부모의 죄고 부모의 허물이 자식의 허물이고 가족은 정말 예수님 믿고 은혜가 넘치는 가족은 그런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가정만 그런 거 아니죠? 교회도 은혜가 있는 교회와 은혜가 없는 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목사의 설교가 달라서 은혜가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 다 아시지요? 교인들끼리 서로 허물이 드러날 때 서로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려고 하는 교인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고 서로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따지고 판단하기만 하는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지요? 속회도 마찬가지고 선교회도 마찬가지고 성가대도 마찬가지죠. 은혜는
서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짊어지는 데서부터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흘러 넘칠 수 있을까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기도를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옵소서. 기도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의 역사는 이미 나를 통해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가족 중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러면 가정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는 곳이 어딜까요? 내게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것을 가장 절감하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주제가 가정이죠. 네. 눈치로도 정답을 맞출 수가 있죠. 네. 가정입니다. 가정. 어째서 그럴까요? 가정에서 내 죄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자기가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당신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아주 장담을 합니다. 장담을. 이미 결혼해서 살아본 사람들은 볼 때 다 비웃죠. 살아봐. 너도 살아봐. 그렇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 당신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다들 그렇게 결혼해요. 내가 거짓말 아니에요. 왜? 정말 그렇게 하고 싶고 또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해요. 왜? 자기를 모르니까. 혼자 살 때는 자기를 몰라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 그러면 깜짝 놀라요. 내게 그런 게 있었나? 내 속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스스로가 깜짝 놀란다. 행복을 해주기는커녕 상처만 주고 살아요. 상처만. 누구는 상처를 주고 싶어서 상처를 줍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와 약혼을 했는데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속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데이트할 때는 그렇게 멋있더래요. 약혼식을 하고 난 다음 날부터 싹 사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고 나면 더 바뀌는 거 알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렇죠? 이제 속에 있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이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요. 직장 생활할 때는 꽤 괜찮아요. 칭찬 많이 들어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 들어요. 인간성도 괜찮고 대인관계도 괜찮고 예의도 바르고 책임감도 있고 성실하고 다 그런 소리 들었죠. 집에 돌아오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싹 바뀔 수가 있죠. 하여튼 배우자 속을 뒤집어 놓아요. 뒤집어. 집에만 돌아오면 왜? 내 속에 있는 진짜 모습이 가정 안에서 다 드러나는 거죠. 가정생활 해보면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욕심쟁인지, 얼마나 거짓말쟁인지, 얼마나 말만 잘하는지, 위선자인지 다 드러나요,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있을까? 주님, 저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 정말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학교 본부장이신 김성묵 장로님, 그 부인 되시는
한은경 권사님은 어머니 학교 본부장이기도 하십니다만, 이 두 분이 자기 스스로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를 발견하는 과정을 참 눈물겹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은경 권사님 아내가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내조하려고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남편만 내조하다가 오히려 더 위기가 생겼어요. 여자가 직장 그만두고 남편만 내조하려고 하면 이제 남편에게만 목을 매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남편에게 간섭하게 돼요. 남편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꾸만 바깥으로만 돕니다. 그러다가 외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혼이다. 마음이 결심을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통곡을 하고 울면서 막는 거예요. 나는 엄마도 필요하지만 내게는 아빠도 필요해요. 그 4학년짜리 아들 고집을 못 꺾고 이혼은 포기했지만 살 수도 없고 안 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때 가까운 사람이 추천해 주어서 이 두 부부가 트레스디아스라는 영성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3박 4일 동안 남편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는 누굽니까? 그는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는 누구냐고 하는 질문이 왔을 때 자기 안에는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가 누군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그냥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확 변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고 용서를 빌었는데 이제는 아내가 그것을 뿌리쳤어요. 내가 다른 어떤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부부를 위한 성경 공부가 교회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두 부부가 참석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게 해주십니다. 기도만 하면, 정확하게 구하면, 용서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이 김성묵 장로님이 자기 기도는 안 나오고 아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아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아내만 그냥 곁눈질해서 봤대. 아내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나. 처음에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더래요.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어깨가 들썩들썩 거리기 시작하더래요. 조금 더 있다가 곁눈질해서 보니까 통곡을 하고 울더래요. 너무 기뻤대.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너무 기뻤대. 오늘 아내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은경 권사님 안에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남편을 미워하던 것에 더 깊은 뿌리가 있었어요. 그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였어요. 아버지와 남편이 자꾸만 겹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도 눈이 뜨이게 하셨어요. 자기가 오히려 남편을 괴롭게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알게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들어서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나 자신의 죄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리고 진짜 은혜를 거기서 받아요. 십자가의 은혜 거기서 받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 내 모습 속에서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우리는 가정생활 해보면 십자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누리세요. 예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세요. 예수님은 구하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외면하실 리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러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정에는 은혜가 넘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열쇠예요. 저는 예수님 알고 난 다음에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정말 몸부림치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어지간히 회개하면 사람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근데 도무지 저 자신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긋지긋하게 안 바뀌는 거예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여전히 용서하실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용납하라. 저는 그날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신 이유는 용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은혜가 넘치는 핵심의 열쇠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가족들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부인이 말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 앞에서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가족들 사이에도 항상 이렇게 서로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구받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변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가족들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무너지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정확하고 충만하게 받는 겁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매일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전기가 서점에도 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인도의 시알코트라고 하는 곳에 그 1904년 처음 그 성도들의 연합 집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인도 부흥의 역사가 됩니다. 시알코트 대부흥은 유명하지요. 근데 이 시알코트에서의 대집회를 앞두고 12시간 기도를 해요. 펭스 존스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펭원 존스라고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같은 방을 썼는데 집회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12시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러 갔다 와도 기도하고 집회에 잠깐 참석했다 갔다 와도 기도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기도하고 세상에 이 사람이 도대체 몇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야? 12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 앞에 앉았어요. 도대체 이렇게 하다가는 어떻게 되려나? 12시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일어나셨어요. 아, 괜찮으시냐고. 뭐라도 조금 드셔야지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왔습니다. 환상 속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진 거예요. 12시간 동안.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아는 내용이에요. 자기도 그동안 수없이 설교하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와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부터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승천하신 이야기를 쭉 자기가 거기서 본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흐르더라고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뻔히 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게 완전히 새롭게 들려지고 보이더라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분이 지금 우리와 얼마나 놀라웠게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의 영광이 얼마나 크신지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의 이야기를 밤새도록 들었어요. 그 다음날 시알코트에 있는 많은 회중들 앞에 섰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유명한 시알코트의 대부흥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인도 대부흥을 위해서 그분이 한 게 뭡니까? 인도 대부흥을 일으키는 일을 위해서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한 게 도대체 뭐지요? 존 하이드 선교사님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12시간 동안 푹 잠겨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만나고 그리고 12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 때문에 인도 전역에 1905년, 6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성도 한 사람이라도 그 가정 속에 있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정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시간도 두 시간도 가족들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 그 말씀 속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그냥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 주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 지금도 나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죠? 은혜가 흘러넘칠 때까지.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까지. 목사님, 이 바쁜 시간에, 이 바쁜 세월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그 조상들은 해적이었죠.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온갖 강도질 살인죄를 짓던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약탈해 온 것 중에 여자를 약탈해 왔습니다. 그들이 다니면서 약탈해 온 여자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 여성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이 해적에게 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들이 밤낮으로 울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이게 무슨 형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낮을 울면서 지냈나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는 자기 남편이 된 그 해적들을 그들은 신실하게 잘 섬겼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쳤어요.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민족을 다 바꿔놨어요.
가정 선교사로만 부름을 받았나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가족에게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래서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소개받고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속았다고 그랬어요. 시집을 와보니까 전부 그 껍데기 신앙이더래. 진짜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더래. 배신감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치는지. 그때부터 그는 그냥 교회 일에만 전념했어요.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꼴도 보기 싫고 나중에 자녀들조차 예수 안 믿게 됐어요. 우리 엄마가 믿는 예수 우리는 싫습니다. 가정 내 팽개치고 교회 일에만 미쳐 돌아다닌 우리 엄마, 그런 예수 나는 싫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거 아니죠? 정말 이렇게 믿는 거 아니죠?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우리 가족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나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가정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어느 여성도님의 남편이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분이 예수를 믿으셨어요. 아내의 믿음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늘 맡긴다, 맡긴다 그러대. 나는 모든 걸 주께 맡긴다고. 그런데 진짜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압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부부는 알아요. 남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당신 속에 어떻게 두려움과 염려가 없이 정말 염려와 근심을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다고 온 거지요. 은혜는 내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고 주님의 기쁨이 내게 임하고 내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면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바꿔내십니다. 우리 가정에는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찬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주님과의 시간, 정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오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을 찢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주님,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이 다 치르시고 지옥에 갈 수 없었던 자가 천국 백성이 되게요. 예수님은 나와 한 몸이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신 것, 지금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이미 다 믿고 아시는 것일지 몰라도 오늘 그 은혜 속에 여러분이 푹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제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부어주소서. 예수님, 제 눈을 뜨고 주를 보게 하시고 제 마음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